왜 이렇게 늦었어요? 하민이 레슨 시간 전에 줘야 되는데. 아니. 하, 나 참.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 얼른 봐봐. 스트라디바리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정도는 될 거야. 괜찮아요. 전 제 바이올린이 더 좋아요. 아, 그래도 하민이 생각해서 힘들게 구해왔는데 한번 켜보기라도 해봐, 응? 어떤 소리가 날지 궁금하지 않아? 레슨 선생님 오시기 전에 연습해야 돼요. 안녕히 가세요. 콩알만 이렇게. 하민이가 벌써 왔나? 어? 사장님이다. 아이고, 의주 언니 잘 계시지라. 이 의주랑 연락이 안 돼서 그런디 이따 3시쯤 뵐 수 있을게라. 나가 그쪽으로 갈라요. 3시? 어? 3시 다 됐는데? 지금 웃음이 나와요? 그러게. 애를 왜 신경 써? 주우진이 딸 때문에 마음이라도 변할 것 같아서 그래? 변할 수도 있죠.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나 진짜 완벽하게 결혼하고 싶단 말이에요. 여의주, 그냥 두고 보실 건 아니죠? 결혼하면 여의주랑 그 엄마까지 어떻게 다 같이 살아요? 내가 회장님 가족 구성원까지 어떻게 컨트롤을 해? 넌 그냥 민경아 비빈에 잘 맞춰. 주유진은 너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아 보이니까. 뭐라고요? 그렇게 남일처럼 말할 거예요? 남일? 꼭두새벽부터 애 바이올린 구한다고 뛰어다니는 사람인데 남일 같으면 하겠어? 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아빠인데 말을... 그래도 아버지 대접은 받고 싶으신가 보네. 그래.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다 누구 덕인데. 그래요. 고마워요, 아버지. 어떻게 대접해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건방지게 굴면 앞으로는 국물도 없어.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아까 나 우리 사장님 만나려고. 근데 저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